저는 방송 중에 어 마토님 전역 언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.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. 내 군대 생활 같아.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전역을 안 하지? 아니 마토님 한 군대 한 3번 갔다 온 사람 같이 이 사람은 왜 전역을 안 하는 것일까? 왜 아직도 몇백 일이 남은 것일까? 주변에서 그 말 많이 들었어요. 너는 군 생활 왜 이렇게 네. 오래 하는 것 같냐고. 너 하사했냐?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젠트하는 남자 청마토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떻게 또 쪼맹님 방송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. 여튼 뭐 젠틀한 예? 젠틀한 뭐라고 하셨죠? 요즘에 두 개로 하고 있는데요. 젠트하는 남자, 네. 젠틀한 남자. 아 그냥 발음 흘리면 비슷하네요. 그렇죠. 맞아. 뭐 사실 젠트하는 남자로 밀고 있었다가 제가 네. 인터뷰하다가 발음을 한번 흘렸어가지고 네. 안녕하세요 젠틀한 어? 군기가 아직 안 빠지셨어. 아직 군대 얘기 한참 하실 때거든요. 그렇죠. 저 이제 전역한 지 이제 두 달 다 돼가요. 며칠에 하셨죠? 12월 네. 27일. 네. 군번이 그러면은 둘둘. 예. 제가 이제 13 군번. 13. 아무튼 마토님과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? 저희가 근데 네. 제가 군입대 전에도 몇 번 연락을 했었죠? 맞아요. 놀랍게도 제가 먼저 마토님 방송에 나왔었죠. 맞아요. 이렇게 네. 실물로 등장하진 않았는데 채팅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죠. 제가 라이브 그런 할 적도 때. 있고 그 싱크룸을 한번 했었어요. 새벽에. 아 맞아요. 네. 싱크룸 오셔가지고 맞아요. 되게 재밌었던 네. 게 그냥 마토님 방송 그때 한 번씩 봤거든요. 싱크룸을 하시는데 되게 프리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기웃기웃 하다가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? 하니까 아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오시자 이렇게 네, 들어가서 기타를 막 쳤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. 마토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기타를 막 쳤어요. 그러니까 네네. 마토님이 와 PRS예요? 이랬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어? 이거? 네 비폰인데요? 그러니까 진짜요? 이펙터 뭐 쓰세요? 플러그인인데요? 뭐 그런 얘기가 기억나고 K-ON 노래만 잔뜩 쳤던 기억이 나네요. 그렇죠. 첫 타임부터 네. 그냥 제가 후아와의 상에 코드 치고 있으니까 멜로디를 따라 치시더라고요. 네 맞아요. 그런 기억이 나네요. 그게 2년 반 전인가? 2년 반 넘었을 거예요. 네. 네. 어우 가물가물한데? 진짜 리얼 가물가물한데? 네. 가물가물 가물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웃기다고? 얼굴 빨간 거 봐! 아니 뭐야! 아 근데 제 취향이 좀 약간 옛날 쪽에 치우쳐져 있긴 해요. 개그 센스나 이제 취향도 좀 그렇고. 근데 좀 이상한 게 네. 다이소는 안 오는데 가물가물 가물치가 웃기다고? 아니 아 사람 이상하다니까! 아 사람 이상해!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토크를 해도 제 채널을 영상에 되게 네. 엄숙하게 좀 점잖게 하다 보니까 네. 제 이미지가 좀 되게 어려운 이미지로 박혀 있더라고요. 언제 보니까 아 맞아요. 예,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같다 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?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닌데? 어 맨날 뭐 우리는 사이다 마시는 좀 재밌는 이미지로 바꿔야겠다 해서 네. 재밌는 이미지로 바꾸려고 지금 저녁 이후에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. 실제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아 군대 가면 근데 막 다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좀 밝아져서 오더라고요 대부분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도 좀 밝아졌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미지가 이건 그게 문제예요. 이거는 그게 재밌는 문제예요. 이미지가 아니고 이상한. 네. 그 재밌어졌다기보다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냥 제가.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스운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. 우스운 이미지. 네. 뭐 아무튼 근황을 좀 얘기해 봅시다. 일단 입대 전에는 좀 뭘 하다가 가셨나요? 입대 전에는 제가 19년도에 대학 1학년에 다녔었죠. 백성예술대학 19학번 1학년으로 다녔다가 네. 좀 지쳐가지고 1년 휴학을 했어요. 일반 휴학을 해서 20년도부터 놀았는데 사실 20년도에 그 곡이 나왔어요. 제 첫 싱글 브로큰 마인드. 그러면 네. 현역으로 입시하신 거예요? 아니죠. 1년 일찍 했어요.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. 아 검정고시에서? 네. 검정고시에서 제가 19살 검정고시 때. 저도 검정고시 네. 검정고시 네. 어, 손 크시다 잠깐만. 저 손 엄청 커요. 오 길죠. 근데 나도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졌지 손이? 아 아닌가? 그리고 손 예뻐요. 그리고 손이 따뜻해요. 아 이거 최고란 시기 때문에 웃어도 돼요. 1년 그러면은 네. 19살 때 대학을 가신 거죠? 그렇죠. 그럼 궁금한 게 19살 때 가면은 네네. 술자리 못 가네요? 절대 못 갔어요. 저희 심지어 OT도 술집에서 진행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 술집이 그게... 또 신분증도 확인을 했어야 됐고 예. 전 못 갔죠 아예. 그럼 외롭네요. 그렇죠. 좀 외롭게 있었죠. 술자리 불려가도 어차피 대학가 술집들은 다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하고 저도 뭐 그때는 당연하게도 술을 못 마셨고 술을 마시면 안 될 나이니 당연히 못 갔죠. 술 마시러 가려면 나 아직 못 마신다 이러고 안 가고 술자리를 많이 갔어요. 형 누나들이 귀여워했을 것 같은데? 아니요 무서워했어요. 왜요? 지금도 검은색이지만은 네. 그냥
스타일 자체가 뭐라 해야 돼? 지금은 그냥 딱 점잖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포멀한 느낌. 네, 포멀한 느낌인데 그때는 네. 제가 메탈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. 네. 좀 워커, 높은 워커에다가 막 찢어진 청바지에 아~ 막 검정 자켓. 좀 약간 전형적인 메탈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느낌? 그거보다도 좀 더 무서운 사람 이런 느낌. 그때도 저 심지어 군대 가기 전에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예. 잘 안 웃었대요, 그렇게. 아니 가서 최불암 시리즈 얘기하면 되죠. 가서. 네, 저는 그때 딱 그랬죠. 남들이 이제 아, 네. 저 사람 무섭다. 근데 속으로는 최불암 시리즈 어, 핸드폰으로 최불암 시리즈 속으로 이러고 있었어요. 대놓고 웃짝 뭐 이러고 있고.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. 마다 캐릭터 저, 설정 같대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동기 중에 아는 형이 그 형도 메탈 좋아하는 형이거든요. 좀 솔직히 덩치도 엄청 크고 네.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네. 머리도 이렇게 막 길렀었어요. 네. 장발이었어요 심지어 뽀글에다가. 근데 그 형이 처음에 좀 무서워했다가 좀 친해지게 된 게 어느 생각부터 남들은 막 웃으면서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 형을. 되게 무서운데 와 다들 친하게 지낸다는데 아. 갑자기 강의했는데 옆에서 어, 야 이거 귀엽다 하면서 보니까 헬로키티더라고요. 아 제과일드도 비비 좋아하잖아요. 그쵸 네. 네. 메탈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막 무조건 야 우와하 이게 아니야. 그러면은 1년 다녔고 2학기까지 네. 마치고 그때 좀 지쳐 있었어요.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때 사실 뭐 좀 사람을 좀 잘못 만났어가지고 네. 뭐 심적으로 좀 지친 상태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휴학을 좀 하고 싶다 해서 휴학을 했죠. 그냥 1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요. 그때가 네. 이제 20살 때겠네요. 20살 때죠. 네. 근데 또 마침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였죠.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.. 집에서 뭐 기타 치거나 네. 저 또 게임 좋아하니까 네. 그래서 게임 엄청 하거나 가끔씩 뭐 일 들어오는 거 있으면 세션 좀 하고 네. 그때 냈던 게 이제 브로큰 마인드 쓰고요. 21년도에 이제 기어쿠르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. 네,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. 아. 이것저것 버즈비 출연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았어서 21년도에 좋은 만남들도 많았고요. 그때부터 네. 일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빴어요. 그러면 19살 때 대학교, 20살 때 보티, 21살에 어, 대외 활동 시작. 대외 활동 시작. 요런 느낌? 네, 요런 느낌이죠. 아. 22살 6월에는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군대 가기 직전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, 그 못 다 이뤘던 것들 다 했죠. 뭐 꾸준히 군대 가기 직전까지 버즈비를 출연한다든지 훈련소 입소하는 날에 제가 싱글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. 아 입소하는 날에? 네 입소하는 날에 데일라이트 네. 그 싱글을 발표를 했었죠. 그날 훈련소 가는 차에서도 훈련소 가는 차 안에서도 이렇게 그때 탑업 팔아야 돼가지고 굼로드에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었고 그랬거든요. 당일날까지 사실 일했죠. 오~ 이거는 꼭 남기고 가고 싶으니까. 그리고 군대를 갔죠. 버즈비를 언제 시작하셨죠? 버즈비를 아, 좀 오래됐어요. 처음 시작한 게 기어쿠르 사장님이랑 이제 교류가 있고 스커베슨으로 버즈비 한번 찍자고 말씀하셔서 버즈비 사장님을 통해서 기어쿠르에서 스커베슨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데모를 찍었는데 사장님께서 어? 이 사람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그때부터 고정 게스트로 아, 출연하게 됐죠. 그러면 기어쿠르 통해서 갔던 건데 이제 버즈비 그렇죠, 쪽에서 네.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냥 네. 진짜 완전 게스트였는데 네. 지금은 고정 게스트가 된 그렇죠. 거죠. 메탈 기타만 나오면 마투님 부르는 네네네. 뭐 아이바네즈, 네. 잉베이 맘스틴, 네. 폴리피아 살려주세요. 근데 지금 근데 지금 그 버즈비 밸런스가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출연진 분들이 이제 메탈 그렇죠, 쪽은 네. 마토님이 네.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병호쌤 계시잖아요. 그렇죠 병호 선생님. 그래서 또 블루스나 이런 것도 잘 하시니까 네. 그래서 밸런스가 지금 폭이 넓은 게 은총님은 또 세션도 많이 완전 하시고 세션 하니까 네. 지금 손을 다 갖췄어. 할 수, 맞아요. 웬만한 스펙트럼이 마토님이 들어와서 이게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네. 버즈비 사장님이 제가 저번 주에 버즈비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. 네. 버즈비 사장님이 제가 거의 전역할 때쯤에 연락을 또 주셨어요. 네. 언제 전역하냐고 예. 너무 기다리고 있다. 오.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데 쌓인 게 엄청 많대요. 메탈 기타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. 이거 정마토 아니면 안 맡긴다. 네. 이런 느낌으로 최불암 담당도 정해졌다는데요? 혹시 병호쌤한테 네. 뭐 아재개그 해보신 적 있나요? 어... 아직 못하죠. 아... 거기 안에서는 저는 네. 그냥 항상 쪼꼬리고 그래도 병호 선생님께서 되게 네. 잘해주세요. 저 군대 있는데도 꾸준히 연락해주시고 네. 그분이 또 밀리터리 쪽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네. 저 포병에 이제 FDC로 있다고 하니까 네. 아 포병 뭐 몇 밀리 막 이러고 뭐야 이거 음성 지원 뭐야 야 포탄 푸들푸들하네요. 푸들푸들하다. 버즈비는 재밌어요?
되게 분위기, 재밌어요. 분위기가 네. 어때요? 그 피디님도 되게 엄청 잘해주시고요. 네. 엄청 유쾌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뭐 인우님이랑 병호 선생님도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처음으로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재밌는 얘기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병호 선생님은 한 아티스트로서 저를 향해서 응원이나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인우님한테 받은 조언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. 제가 뭐 음악적인 거나 이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진로나 그쪽에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런저런 자기도 이제 기타리스트였고 지금 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조언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. 엄청난 선배님. 분위기가 엄청 밝아요. 그리고 촬영 때도 영상이다 보니까 좀 하이텐션이 된 건 있는데 거의 네.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버즈비 이제 시그네처라고 하면은 그 양쪽에 계신 이제 두 분이서 재밌는 말씀들 빵 터진 말들 그리고 네. 이제 PD님이 뒤에서 웃고 계셔요.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. 아바시 나온 적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이바네즈로 그때 마토님이 계셨으면 그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노님이 미트 치고 예, 베이스 치고 밑에 솔로 하고 병호 선생님 그 기타 하나로 잼을 하자. 그 얘기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. 네. 야, 정마토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인우가 인우가 위에서 베이스 치고 내가 밑에서 솔로 치고 있었겠구만 이러더라고요. 아, 그게 레전드인 거를 네. 인지하고 계시는구나. 아, 다 알고 계시고 네. 버즈비 채널 안에서도 다 네.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. 8년 블루스. 네. 8년 블루스. 네. 네. 아, 근데 그것도 좀 이상했던 게 토시나바시가 네. 시연을 안 하고 가지고 얘기만 하고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. 토시나바시 씨가 너무 이제 바쁘신 관계로 또 클리닉을 네, 대만으로 가셨죠. 네. 아, 뭐 한 5분이라도 칠 수 있는 건데 되게 바빴나 봐요. 뭐 그쵸, 클리닉 겸해서 온 거였으니까요 그때. 네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네. 신기하긴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해외 아티스트들이 업체들에 방문해서 영상 찍고 가는 경우가 이제는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뮤직포스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네. 버즈비에서도 요즘에는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냥 자체로 다 해결하는 네.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토시나바시가 있어. 그래서 뭐지? 깜짝 놀랐죠 진짜. 정말 그 영상을 처음 봤던 게 제가 젠틀라는 장르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네. 그래서 애니멀 세리더스라는 밴드에 대해서도 네. 엄청나게 존경을 많이 해왔었고 많이 들었었고 근데 네. 그 밴드 기타리스트가 여기 있어. 뭐지? 맞아. 그리고 베이시스트 없는 밴드야. 맞아요. 트릴리안. 버즈비 활동하시다가 그러면은 몇 월에 가셨죠? 6월 28일 근무입니다. 그러면 신변 정리를 언제쯤부터 시작하셨나요? 한 5월 말쯤부터 슬슬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원래 그 전에 끊을 생각이었는데 네. 아, 그래도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려고 가려 했죠. 버즈비도 꾸준히 나왔었고 세션도 뭐 계속했었고 그리고 제 싱글 하나는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곡 작업도 계속했었고요. 입대할 때 네. 코드 코텍스 케이스에 넣어두고 갔나요? 네 당연하죠. 빤딱빤딱 닦아주고 케이스에 고이 모셔두고 그러면은 입대 1, 2주 전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서울에 그때까지도 서울에 계셨어요? 네 거의 주마다 서울 갔어요. 그럼 진짜 입대 직전에 방 빼고 다 한 거네요?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거는 21년도 11월 10월쯤에 내려갔고요. 네. 그 다음부터 갔던 거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죠. 아 부산에서요? 네. 아 네. 진짜 힘들었어요. 공연도 계속 했었고 22년도 2월에 공연했었으니까 두 탕이나. 그럼 거의 1년 동안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한 거네요? 거의 반년 이상을 왔다 갔다 한 거죠. 오 진짜 야 교통비만 해도 장난 아니야. 아 교통비 장난 아니었어요. 그래서 거의 받은 페이 대부분이 네. 교통비 빠져나갔어요. 그 지방인들은 서울에 지인을 많이 둬야 돼. 유사시에 네. 자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신세 좀 많이 지셨겠네요 그때. 엄청 많이 졌죠 그때. 뭐 미안할 정도로. 나중에는 그냥 뭐 네. 물어보지도 않아요. 형 하면은 언제 나랑 그 베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대전에 계셨어요. 아 네네. 네 아시다시피 음악 하려면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뭐 네. 합주하고 뭐 세션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전화가 와요. 조맨님 예 오세요.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. 나중에 한 시간 전에 연락해. 가도 돼요? 예. 그냥 알아서 와 이제는. 제일 무서운 거 그냥 와 이제는. 레슨 공부. 레슨은 받고는 있습니다. 네, 레슨은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. 네. 근데 더 이상의 추가 레슨생을 모집할 생각은 없습니다. 띠로리. 이게 정말 슬프게도 레슨생이 많지는 않은데요. 근데 제가 올해 네. 학교 복학을 해야 돼서 아. 레슨생을 많이 늘리면은 학점을 못 따지 않을까. 그죠. 올해 반드시 네. 졸업하셔야 되는.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됩니다. 1학년 때 또 학점을 많이 놓친 게 있다고 하셔서. 네. 네. 올해는 거의 풀학점으로 2학기 풀로 들어야 됩니다. 아 쉽지 않다. 그래서 지금 하는 레슨도 좀 빡셀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. 그런 거 돼요? 일반 택시 있고 벤티 있잖아요. 네. 이제 한 두 배 정도 되잖아요. 그렇죠. 벤티로 레슨하면 해요? 두 배? 두 배? 두 배?
근데 이거, 또 네. 메탈 제대로 배우려면 선택지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. 개인 레슨이. 레슨 하시는 분들 중에 메탈 기타리스트가 쩍쩍쩍 네. 네. 계시긴 한데 많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네. 또 스타일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죠. 있으시니까. 근데 이제 모던 메탈 하시니까 어쨌든 네, 모던 메탈 쪽은 더 적고요. 네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쉽지 않다. 정마토 레슨은 뭐예요? 케브람 레슨? 그러면 전역하시고 지금 두 달 정도 그 사이에 전역하시고 네. 뭐 하셨어요 그럼? 사실 말출 나올 때부터 일을 했어요. 제가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가 양보도 많이 하고 간부들이 나가라고 할 때도 이제 부대 사정상 저 사실 뭐 이제 상병장들쯤 되면 부대에 돌아가는 사정들도 알잖아요. 네. 근데 뭐 돌아가는 거 이제 일손 부족하고 바쁘고 뭐 상황 심각한 거 아니까 제가 안 나갔죠. 양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네. 휴가가 엄청 쌓였었어요 저는. 덕을 쌓았구나. 그렇죠. 뭐 네. 어떻게 보면 존버를 한 거죠. 네. 이게 끝까지 모아두다 보니까 말출을 한 달 반을 나왔어요 제가. 나가면서 네. 일을 했어요 사실. 며칠 편곡기를 큰 걸 하나 했는데 네. 그런 것도 하고 네, 공연 준비도 했었고요. 제가 거의 조기 전역이네요 네. 그러면. 사실상 그렇죠. 찍턴 하는 조기 전역. 아... 주말에만 잠만 자고. 그렇게 오. 하고 뭐 그동안에는 네. 1, 2월은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. 서울 올라와서 바로 버즈비 찍으러 가고 이번에 헥스도 하나 찍었잖아요. 헥스 찍고 네. 발표가 안 된 제 작업물들이 몇 개 있어요. 네. 아마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. 최근에 기어코르에서도 영상 좀 많이 찍었었고요. 오늘 일러페도 그 작업 아 그렇죠. 네. 갔다 오셨고 일러페는 뭐 사실 놀러 가려고 했다가 거기 앨범 프로듀스 한 총괄 한 형이 네. 되게 친한 형이어서 네. 그 형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그냥 놀러 갈까 하다가 네. 뭐 제가 일단은 새로 낸 앨범이 제가 참여한 앨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 보여서 좀 도와주다가 왔습니다 이렇게. 그러면 전역 하시고 이사하고 작업하시고 복학 준비하고 요 그렇죠. 정도? 요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. 대회 활동은 아직 크게는 안 하셨고 그렇죠. 이제... 보이는 건 아직까지 크게 없을 거예요. 오늘이 제일 크네요. 그러면 그렇죠. 전역하고 나서 이 정도면 복귀를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렇죠. 네. 아, 좀 되게 의외인 게 사람들이 꽤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네. 그래도 1년 반의 공백이라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꽤 길잖아요. 뭐 군대 기간으로 보면 짧다마는 네. 그래도 저를 안 잊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고 원래 네. 남의 군대는 짧거든요. 자기 군대는 엄청 길어요. 근데 밖에 있으면 이 사람 벌써 전역했어. 그렇죠. 네.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방송 중에 마토님 전역 언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.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. 내 군대 생활 같아.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전역을 안 하지? 아니 마토님 한 군대 한 3번 갔다 온 사람 같이 이 사람은 왜 전역을 안 하는 것일까? 왜 아직도 몇백 일이 남은 것일까? 주변에서 그 말 많이 들었어요. 너는 군 생활 왜 이렇게 네. 오래 하는 것 같냐고. 너 하사했냐? 그렇죠. 원래는 다른 사람이 군대 가도 공백기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제가 이제 전역 축하드린다고 할 때도 그렇죠. 말씀드렸을 게 네. 엄청 길었다고 공백기가 너무 네. 느껴지는 거야.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어?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휴가도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원래는 이제 군대 가더라도 활동하시던 분들이면 중간에 근황을 좀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근데 짧게 커버라도 올리든지. 그렇죠. 근데 그게 많이 없으셨어가지고 하긴 하셨어요.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챌린지 같은 것도 챌린지 참여를 하나 했었죠. 그거랑 네. 그 복무 중일 때 영상도 올라왔었잖아요. 에이주 씨님이랑 하셨던 그것도 그쵸, 이제 컬러웨이. 복무 중일 때 올라왔었죠. 네. 네, 그래서 그거 올라왔을 때 군대 안 갔나?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가끔 네, 착각을 하더라고요. 네. 유튜브에도 제 채널에는 시청자층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으로 아는 게 더 많아요. 왜냐하면은 저는 군대를 되게 조용하게 가기도 했었고 비교적 뭐 네. 따로 공지를 올리거나 따로 뭐 저 군대 갑니다 하고 말을 하진 않았을까요? 기껏해야 뭐 기어크루 하고 주변 지인들 버즈비에서 언급한 정도지 네. 군대 간 사실 자체를 몰라서 네. 음악 접으셨어요? 뭐 음악 안 하세요? 외국인들을 영상 좀 자주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인 시청자분들이 대신 답변해요. 외국인들은 모르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요건 이제 최근 근황이고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한 거. 네. 정마토는 도대체 왜 젠틀을 했을까? 이제 기타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. 전으로요? 네. 거기부터 한번 엄청 길 텐데. 네, 일단 최대한 줄여보자. 자, 네. 니코틴 한번 흡수하고 합시다 그러면. 사실 나와도 상관없어.